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기출 보객이 22회 13번입니다. 옳은 것인데, 1번 포상금은 한 건당 50만 원으로 한다. 예, 공인중개사법상 포상금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포상금 아니고요. 맞습니다. 50만 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포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일부를 협회에서 보조할 수 있다 했는데, 협회에서 보조하는 게 아니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포상금 지급은 국토부 장관이 하는 게 아니라 등록관청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틀렸고요. 3번은 포상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30일이 아니고 1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건 이상이 접수된 경우 균등하게 배분하는 게 아니고 친구 데리고 10명 오면 각각 50만 원씩 주는 게 아니고요. 균등하게 배분합니다. 근데 여러 건수가 접수됐을 때에는 최초로 접수한 자가 받습니다. 한달 전에 이미 포상금 받아갔는데 한달 후에 신청을 하면 주지 않습니다. 여러 건수가 접수됐을 때는 최초로 접수한 자에게, 그 다음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균등하게 배분합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문제입니다.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했는데, 이거는 암기해야 되죠. 우리 암기 프린터는 16번에 있습니다. 1번이 정답이네요. 1번 이건 임의적 취소, 상대적 취소죠.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시정 조치나 가진금을 최근 2년 이내에 두번 이상 받은 경우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거 암기 프린트 16번. 해부를 결의했다. 소양 없이 이렇게 암기했는데 해산 부정한 망구로 등록, 결격 사유,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양도되어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하는 경우 이법 위반으로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 정지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 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 등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문제인데요. 자격정지, 옳은 것입니다. 1번,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 도지사에게 통보해야 된다. 예, 1번이 맞는 내용이네요. 자, 그 다음에 2번, 시 도지사는 자격정지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해야 된다 했는데, 청문은 취소 세 개만 청문합니다. 자격 취소, 등록 취소, 지정 취소만 청문을 하고요. 취소라도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의 경우에는 청문을 하지 않고 10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지문입니다.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자격정지 처분을 하는 게 아니라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정지, 자격취소 처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자격정지 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했는데, 이게 5일 이내 하는 거는 자격취소의 경우 5일 이내 국토교통부 장관 및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되는 것으로 2020 3년에 개정됐습니다. 자격 취소도 이제 보고하지 않고 통보합니다. 어쨌든 틀렸습니다. 자격 정지 처분의 경우에는 통보도 하지 않습니다. 5일 이내. 자, 그 다음에 5번. 자격 정지된 자는 자격 정지 처분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자격증을 반납해야 된다 했는데, 반납은 취소 세 개만 반납합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39번에 3번, 4번, 5번에 있는데, 자격 취소, 등록 취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만 7일 이내 반납이 되겠습니다.
자격정지, 업무정지는 반납하지 않습니다. 취소 3개만 반납한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정지 기간 옳은 것, 개별 기준이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우리 암기 프린터는 20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터는 네이버 카페 박용덕 박사의 부동산 여행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암기를 결정, 공일임, 확인, 계약, 그 인전, 업명기 이렇게 했는데요. 결정, 공일임 앞에 있는 거 암기 프린트 20번, 요 다섯 개만 6개월입니다.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직원을 2개월 이내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 정보를 거짓 공개한 개업 공개사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조치나 가정을 한 번이라도 받은 경우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 5가지만 개별 기준 6개월입니다. 자, 정보 거짓 공개한 경우 1번 6개월 맞네요. 자,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교부하지 않는 경우 3개월,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인장 등록 모두 3개월입니다. 결정, 공일임, 확인, 계약, 그 인전, 업명기 이렇게 암기했습니다. 15가지가 있는데요. 5번이 정답입니다. 모두 옳은 내용입니다. 이 업무정지의 개별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에 있죠. 자격정지의 개별 기준도 국토교통부령이고요. 과태료의 개별 기준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에 있는지 국토교통부령에 있는지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오는데요.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시험에 나왔던 것,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 전속 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 계약서 필요 제기 사항,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무소 이전 절차 국토교통부령입니다. 사무소 설치 절차, 분사무소 이런 것들은 대통령령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서식은 전부 국토교통부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서식은 국토교통부령이다. 자, 그래서 국토교통부령인지 대통령령인지 잘 모르면 만약 시험 지문에 이러이러한 내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옳은 것은 틀린 것을 하면 모두 정답이 아닌 것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게 정답에 영향을 미친 적은 딱한 번밖에 없습니다. 즉, 사무소 이전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거, 그거 딱한 번만 출제됐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